네, 반갑습니다. 알승학입니다. 오늘 강의는 PCM 전략 1강 다단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렵다, 어려움. 네. 마우스로 쓰니까 좀 글씨가 좀안 이뻐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확한 목적이 과연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목적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과연 개인 브랜드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산업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제일 잘알 거예요. 뭐 문제도 많고 또 나름 어떤 멋진 나라예요. 예. 그러면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돈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돈으로 뭔가 어떻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념들이 있고, 그리고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때 제가 김미경 강사님의 어떤 그 영상도 한번 봤을 때 저희가 꿈을 이룬다고 하는 데는 사실 돈을 벌면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돈을 벌면서 이거를 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돈을 안 벌고 꿈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꿈을 못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돈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고스란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노력과 돈을 벌기 위한 이 노력이 굉장히 이게 비슷하고, 예, 이 길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고 하는데, 돈과 꿈은 따로 이렇게 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한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단계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해서 좀 이게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다단계가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인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다단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제가 오늘 뭔가 이런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과 좀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전략은 뭐냐? 저희 PCM 연구소에서 전략은 다단계를 버려라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환경이 필요해요. 예, 환경. 여러분들 그 환경, 다단계의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에 아메라는 회사에 들어오고, 아메는 합법적인 회사죠. 지금도 매출이 세계, 아, 전, 어, 저 대한민국의 1위예요. 예. 아메라는 매출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나쁜 놈들이 들어왔어요. 예, 불법 피라미드들이 들어왔어요. 예, 피라미드. 불법 피라미드 들어오고 아메이 같은 합법적인 회사 들어오는데 둘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하나는 이런 공정 거래
위원회 같은데 등록돼 있고 하나는 이런데 등록 안돼 있다 보니까 등록되고 등록 안 되고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 소비자들이, 예, 이 회원들이 만약 피해를 보면 여기서 가운데서 이게 그 뭐죠? 보험처럼 이게 가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어떤 금액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안 되면 이 소비자들 직접 이 사이트와 이 회사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원들이 예를 들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돈을 받다가 돈이 끊기고 하면 이 부분들은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때 1900몇 년도였어? 80몇 년도요? 1990몇 년도요? 아무튼 예. 이런 사례들이 그때 막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다단계 지금도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예.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처럼 예,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뭐라고 하죠? 이게 제가 1강에 이게 넣게 된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꾸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건설해야 되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뭐 이런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차라리 인식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무슨 말이냐? 자, 다단계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에 대한 문화, 네. 그리고 뭐이 회사에 대한 정보, 회사 뭐 보상, 그리고 뭐 제품, 뭐 보너스, 뭐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배웠던 가치라든가, 예, 그리고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어떤 스토리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들이 알 거야. 와, 정말 좋다. 예, 정말 좋다. 왜냐면 정말 좋아요, 그냥. 예, 어떤 사람 진짜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객한테 아니면 내 지인들이 있잖아요. 지인, 예, 지인들이 다 고객이겠지만 앞으로 예, 이런 지인 혹은 내 친척, 예, 이런 사람들에게. 다뭘 전하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다단계 이거를 전해요. 지금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걸 전한다는 거는 다단계는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 이 인식은 이 사람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인식과 여러분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왜?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정보를 자꾸 이 고객하고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인식, 이 사람들 원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인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혼자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약하거나 아무리 강하거나 해도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식하고 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인식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싸워서 이겼어요. 예를 들면 이겼어요. 그런다고 해서 매출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적,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 다단계를 버리고 한번 좀 일을 해보자. 예, 한번 버려요. 예, 한번 버려보자고요.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혹시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이게 사실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되는 제품이라고. 예. 이런 방식을 직접 판매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혹시 광고를 이 회사에서는 안 하니까 광고에 대한 수수료. 여기 놓고 말하면 후원수당이라고 해요. 예. 후원수당을 우리한테 지급을 해준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마다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혜택과 장점을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뭐가 문제지, 이게? 그렇게 해요. 예, 다들. 근데 문제는 뭐지?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이 과정 속에, 예, 이 정보라고 하는 이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전달하는 데는 얼마나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표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 배운 지식을 이 사람한테 전달할 때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다단계 아니야 하는데 이거를 잘못 전달하면 상대방은 일단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수수료, 여러분들이 그날 시간 보냈던 게 빵원이라는 거죠. 맞죠? 예. 네. 그러면 빵원이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시간 투자를 했고 나의 진정성을 담겨서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알아봐 주지 않을까? 예. 첫 번째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맛깔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맛깔나게 전달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예, 맛이 간 어떤 느낌으로 전달한 거예요. 맛간 느낌. 예. 근데 대부분 사람 10명이면 10명에서 이거를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고객들에게. 그럼 이 전달하는 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를 수정을 잘 해야 돼요. 요거를. 예. 여러분들 정보를 전달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전달받을 때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보를 주입시켰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개인이 이거를 정보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개인이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라는 게 있고 이 환경이 이 사람의 인식인데 여러분은 이 개인이 인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도 원래 개인이잖아요. 근데 개인이 기존에 어떤 환경에 갔어요? 다단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안에서 한 개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보가 수집된 거예요. 예, 입력이 되고 각인됐다고 할까요? 각인. 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각인된 정보가 왠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전달할 때 쉬울 것 같지만 쉽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전략 1강이잖아요. 그러면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좀더 속도라든가 좀더 집중하고 좀더 결과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가 전략을 짜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단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서 제목이 다단계 버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단계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저 제목이 너무 강할 것 같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지금 해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00% 이제, 저도,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100%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예, 왜냐면 이걸 대화를 하고 하는 가운데 저도 정보를 전달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PCM 연구소의 대표고
그리고 PCM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가 제가 보는 거 있고 느끼는 거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과정에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이고, 또 여러분도 제 컨텐츠를 계속 시청하면서 이런 게 하나하나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바로 듣는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전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를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명확한 목적이 생겨요. 예. 그러면 속도가 당연히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예. 집중을 어디에다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다단계라고 하는 이 산업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건 다단계 산업이 아니라 다단계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다단계라고 하는 건 결국에 사업이고, 사업은 뭐 어떤 기부 단체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업이면 돈을 벌어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돈을 불법으로 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말을 하다 보면 새나가고 오해가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다단계를 벌면 어떤 혜택이 나오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아까 전달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일단 기존의 전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비전을 이제 전달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명확한 목적을 세워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세우면 이제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아니면 월 100만 원을 할게요. 100만 원. 네. 그러면 월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봐요. 계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봤을 때월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월 1000만 원, 예를 들면 매출이 생성되면 월 100만 원벌수 있다. 혹은 월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월 100만 원벌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명확한 목적은 뭐냐? 월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에 대한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트를 짜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식품 판다. 아니면 화장품 판다. 예, 화장품 판다 했을 때 건강식품 단품은 뭐 3만 원에서 뭐 10만 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서 세트로 뭐 무슨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거를 팔면 뭐 30만 원에서 뭐한 100만 원, 막 200만 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세트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그냥 단순히 뭐 클렌저, 토너, 뭐 에센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팔면 3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이것도 이제 세트로도 사면 또 20만 원에서 30, 50 이렇게 나오겠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맞잖아요. 예. 자, 여기서 판매라고 하는 게 나쁜 단어예요. 예. 판매와 전달의 차이가 뭐예요? 네. 자, 판매는 뭐예요?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해서 뭐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이거를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전달이라고 해요. 전달. 예. 자, 나 너한테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 너한테 전달하고 있어. 이게 더 표현이 좋아요? 당연히 전달한다는 표현이 더 좋죠. 누가, 네가 그럼 나한테 팔아먹어? 판다는 이 표현은 여기에도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식. 예. 대부분 뭐장 보고 이렇게 하면 다 뭐예요? 뭐 신발 뭐 이게 싸구려 뭐 이런 것도 뭐 팔려고 하고, 뭐 아이폰 케이스 뭐 이런 다 파는 거잖아요.
다 우리 밖에 나가면 광고로 이제 파는 건데,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런 건강식품을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 인식, 이게 듣기가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시 이제 듣는 게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명확한 목적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월 매출을 얼마 올렸을 때 내가 월 순수익이 얼마 들어온다는 거가 정확한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왜? 다단계를 버리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일을 했냐? 보상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바이너리로 여기에서 A라인이 있고 여기 B라인이 있고 얘가 이렇게 커지면 얘가 대실적이 되고 얘가 이렇게 하면 소실적에 대해서 소실적에 뭐몇 프로를 이렇게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뭐 이렇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품을 30만 원에 구매하면 포인트가 뭐 몇백 점이다, 몇천 점, 몇만 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 소실적에 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주문을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단계 버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잘 설명한다고 해서 고객이 예? 이거를 듣질 않고 이거를 사질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면 일단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네, 신뢰는 여러분들의 보상 플랜을 잘 풀고, 그리고 제품을 잘 알고, 회사를 잘 알고, 이렇게 된다고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좋은 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 엄청 큰 비전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고객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고객. 고객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잠시만요. 고객은 뭘 원해요? 고객 원하는 게딱한 가지예요. 뭐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드름을 없애는 게이 고객의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이거를 교환해요, 여러분들. 달러로, 원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고객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고객에게 주잖아요. 그럼 고객은 사실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예.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부담된다. 예.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반응 하나는 뭐예요? 부담.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너무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있어요. 크리스마스 있으면 선물을 딱 갑자기 딱 줬어요. 아니면 뭐 생일에 선물을 딱 줬어요. 이거 뭐예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건데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너무 이상한 거를 주면 뭐예요? 부담스럽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래요. 남녀. 예.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싫어해요. 근데 자꾸 이상한 막 이런 물건을 줘요. 막 부담스러워야 안 부담스러워. 기대하지 않았던 거를 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어떤 몫을 잘 보면,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객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그럼 문제를 일단 해결해줘요.
그럼 첫 번째 1단계 문제 이거 해결하고 2단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럼 3단계 문제가 있고 4단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버렸을 때또 다른 혜택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고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사업자로 좀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상 알아야겠죠? 제품 알아야겠죠? 그리고 회사 알아야겠죠? 물론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부 안 시켜줘도 요즘에 다 인터넷에서 다 알아봐요. 그리고 이걸 깊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가 진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냐? 기본이에요, 기본.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사업자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로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는 또 명확한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를 만났을 때, 이 사업자 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다단계에 대한 문화, 다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시간을 보내겠냐, 아니면 이 사업자한테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적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 맞춤형으로 딱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정말 정확하게 이걸 집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겠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좀 많이 벗어나요. 그러면 이 사업자도 밖에 나가면 이렇게 생겨요. 또 고객을 만나요. 그럼 이 고객이 이게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하는데 이 사업자가 뭐라고 해요? 기존에 뭘 교육받았어요? 명확한 목적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오히려 다단계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너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은 이거야.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이거야. 그냥 이거를 사거나 말거나 하면 끝나는 부분들인데 다단계에 대해서 혹시 너가 공부하고 싶어? 혹시 사업을 하고 싶어? 오히려 물어봐요. 상대방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맞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다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아닐 거면 왜이 부분에 대한 다단계에 대한 또 문화를 설명하고 가치를 설명하고 비전을 설명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냐 이거죠. 네. 그냥 깔끔하게 차라리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혜택을 얘기하기보다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살아남냐면 첫 번째, 무조건 제품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살아남고, 자, 두 번째는 매출을 잘 올리기 위한 전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아요. 예. 자,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는 사실 회사하고, 회사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제품만 잘 개발하면 돼요. 이 매출을 잘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리더, 예, 그룹이에요. 즉,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매출을 잘 올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일단 좋은 제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땡! 끝났어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이 좋은 제품, 고객에게 들어갔을 때 문제 해결이 되냐, 안 되냐?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거기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검증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얘기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PCM 전략 1강에 통해서 왜 다단계를 버려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매출을 더 집중시키고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버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버리고 일을 해야 여러분들 매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대화, 생산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게 추진력이 급강해져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방금 얘기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개인 브랜드예요. 개인 브랜드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봐봐요. 회사를, 이 회사에 대한 제품, 이 회사의 모든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굉장히 빛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개인 브랜드가 제대로 되면. 네. 근데 이 빛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못하면 결국 이 회사가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1. 제품이지만 2. 사람이에요. 예, 사람, 이 홍보하는 이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개인 브랜드가 제대로 돼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개인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마케팅 앤 세일스. 예. 자, 마케팅 하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마케팅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세일즈 하면 뭐예요? 판매잖아요? 이거를 과연, 이건 다 이해를 해요. 아, 판매, 판매. 근데 마케팅 뭐냐? 자,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케팅은, 팔려지는 거예요. 그냥 굳이 내가 안 팔아도 팔려지는 거예요. 세일즈는 내가 파는 거. 예. 요 차이를 알겠죠? 예. 마케팅 그래서 잘해야 되겠죠? 팔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문 두드리고, 콜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설득하고 하는 게 파는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은 팔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이게 팔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이 게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마케팅을 잘하는 그룹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 여러분들이 늘 아는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제품이 어때요? 이 리더가 굳이 뭐라 안 해도 이 시스템, 이 환경, 이 세미나에서 제품이 뭐예요?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품이 팔려지는 거예요. 예. 이 세미나 시스템이 뭐예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리더가 여러분 한명한명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팔았어요? 아니잖아요. 이 리더의 그룹 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품이 팔려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인업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비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인 거예요. 세일즈. 예. 그러면 이 리더 입장에서 개인 브랜드를 이렇게 잘 했어요.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 세일즈에 대한 능력도 있고 하면 이게 개인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개인 브랜드는 방금 얘기했던 기존에 있는 개인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비전 1강에서 얘기했듯이 10년 뒤를 우리가 플랜하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개인 브랜드는 단순히 세미나라고 하는 이 오프라인, 오프라인 시장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온라인 디지털 시장. 여기에서 개인 브랜딩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는 건. 근데 요즘에는 편리성이 되게 중요해요. 편리성. 예. 여러분 알잖아요. 예.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버스 정거장에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표.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버스 타려고 시간표를 거기 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앱이 있어요. 앱. 예, 카카오 뭐 이런 앱이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이런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에 대한 내 위치에서 어느 버스 여기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표가 다 나와요. 5분 후에 온다, 뭐 10분 뒤에 온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고 다단계를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개인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했고 어떻게 지금 배우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편리성이거든요. 자, 저희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 다단계를 버려야 되는 이 전략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다단계를 버리면 바로 이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어봐도 이거를 거기서 건너 넘으면 돼요. 예,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이거에 대한 인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살 요렇게 피해 가는 거예요. 요렇게 피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버려야 되는 제 전략 중에 1강에 제가 이거 넣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제이 강의를 듣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예, 바로 되게끔 되는 일을 할수 있게끔 저는 도와주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게 전략 1강에서 그래서 다단계 버려야 되는 이유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넣은 이유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명확한 목적이 생기고 뚜렷한 어떤 속도와 이제 집중력이 생기겠죠. 왜냐면 속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봐봐요. 기존의 이거에 대한 문화와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을 썼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1시간이면 파트너가 10명이면 10명이 있으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10시간이 기존대로 하면 이 사람이 10명씩 복제해도 100명이면 쓰는 시간이 얼마예요? 100시간이에요. 자, 속도가 이것만 버리면 이 100시간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명확한 목적,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안 쓰고도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뢰라고 했죠. 신뢰. 신뢰. 예. 네. 자, 신뢰는 어떻게 쌓아요, 여러분들? 신뢰는 체험이에요, 체험. 예, 요즘처럼 말로 하는 거는 신뢰가 쌓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 이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을 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체험을 한번 나가서 해봐요.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단계에 대한 거를 아예 버리고 아예 무시하고 아예 요렇게 얘기하면 인식, 아 얘가 다단계 인식을 물어보는구나, 인식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거야. 이렇게. 너 굳이 이걸 알아 뭐해? 그냥 네가 가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이 제품이야. 그냥 이 제품 살래 말래.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이거 어때요?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속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생기냐? PCM 저의 강의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이에요. 예. 여기서 PCM의 내용을 듣고 체험을 가서 했는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신뢰가 생겨요. 이 신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신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제 비즈니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누구를 믿어야 되고 하는 거.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밖에 나가 한번 해보면 돼요. 네. 저는 일단 뭐에 집중하냐면 저는 강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되는 일인지 여기에 저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과거 10년을 보면 제가 이 10년 안에 거의 70%에서 90%는 사실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에 더 집중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과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이안 되는 일을 저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나중에 제 강의를 꾸준하게 저희 컨텐츠를 들으면 제 10년을 굳이 이 10년을 안 가더라도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내용 안에 이 10년 한 노하우와 제 실수와 이런 틀렸던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실수를 피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기 왔던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개인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제 비전 1강에서 다시 좀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 제2의 시스템을 얘기해요. 예. 제2의 시스템을 얘기하면 아마 좀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단계를 버려라고 하면 이걸 그냥 버려라 했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에 만약에 제가 대안책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 대안책이 없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다단계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제가 대안을 준비한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개인 브랜드거든요. 예, 이 개인 브랜드가 정확하게 깔려지고 이거를 없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축을 제대로 하면 제 앞으로 PCN 강의를 듣고 계속 여러분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듣고 결국에 여러분 다시 이거를 버려도 되는구나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다시 얘기하면 제품이에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개인 브랜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야 내가 보험 하나는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 누구나 다 유통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회사와 예를 들어 관계심이 안 좋아졌고 이 회사를 떠나게 돼요. 아니면 이 회사가 여러분을 떠나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일단 이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만든 개인 브랜드에 대한 이 제품은 사실 이 회사를 다음 단계로 올려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이 개인 브랜드를 잘 하고 정말 멋진 리더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여러분을 쓴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제가 과연 얘기하는 게, 이 개인 브랜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조금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개인 브랜드가 제대로 돼야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는 회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유통하는 유통자로서, 여러분들이 더이 회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빛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빛나게 해야 되는 그런 개인 브랜드를 시켜야 결국엔 여러분들이 저도 예, 이기는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제 마무리예요. 예, 저도 이기는 게임. 그건 뭐예요? 개인 브랜드. 개인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제가 좀더 언급을 하면서 더욱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되게 길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언어 주변이 좀 이제 세지 못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컨텐츠는 진짜 실제로 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를 할수 있게끔 제가 계속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Bye bye.